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발걷기 운동을 이끌고 있는 박동창입니다. 전 강의에서 맨발걷기의 지압효과, 접지효과, 그리고 발바닥의 아치 및 발가락 이론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그중에 접지효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생물과 무생물에서 땅과 접지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생기는가를 보여드림으로써 그거에 대한 저의 실험을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지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땅과 접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마치 나무나 풀처럼 또 야생의 동물처럼 땅과 접지시킨 상태에 살아가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자, 땅은 생명체의 배터리입니다.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을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도체의 아스팔트에 부도체의 신발을 신고 뛰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들판에서 일을 하시는 농부들도 장화를 신고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차이가 어떤 차이를 가져올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접지하고 살고 있느냐,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수돗물을 쓰십니다. 자, 그러면은 땅속에서 수도관을 통해서 수돗물을 통해서 땅속의 전자가 올라옵니다. 거기에 우리 몸을 접하게 되면은 수돗물을 쓰는 동안, 또 샤워하는 동안, 그리고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동안 우리는 땅과 접지하게 됩니다. 땅과 접지하면서 마치 땅 위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처럼 우리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집에 전기 콘센트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선이 들어와 있고 동시에 전기선과 연결되지 않은 땅으로 연결된 접지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접지선에 선을 연결하면은 우리가 접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컵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두 개의 양파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 땅과 연결된 접지선을 그 안에다가 연결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접지선을 연결해놓은 양파는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마치 땅 속에서 크는 것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반면 접지 안 된 양파는 땅으로부터 전자를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접지한 지 2주 후, 2주가 지나니까 접지 안 된 양파는 완전히 물이 썩어서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접지된 양파는 깨끗하게 당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주가 지나서 접지 안 된 양파를 집었더니 퍽 하고 썩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면 접지된 양파는 당초의 깨끗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새 뿌리들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땅과 연결된 양파는 당초의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새로운 생명을 이뤄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접지 안 된 양파는 썩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시 이 양파의 3주간의 일생이 우리가 땅과 접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는 삶의 모습하고 같지 않은가? 우리가 땅과 연결해서 살면은, 땅과 접지해서 살면은 이 접지된 양파와 같은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무생물입니다. 우유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새 우유를 사와가지고 두 개의 컵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우유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접지선을 연결해가지고 넣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생겼습니다. 자, 접지 안 된 우유는 한 4일 차까지 괜찮았습니다. 근데 4일이 되면서 표면에 곰팡이가 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접지선을 연결해 놓은 땅과 연결된 우유는 이틀 차부터 노란 막이 생기면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발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10일 차가 되고 난 다음에 접지 안 된 우유는 완전히 썩어서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악취를 풍겼습니다. 자, 그러나 접지된 우유는 완전히 치즈처럼 발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김치를, 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독을 묻고 그 독에다가 김장김치를 보관합니다. 그 김장독이 역시 땅과 접지가 됩니다. 왜? 촉촉한 물로 해내가지고 흙을 통해서 땅속의 전자가 배추로, 김치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땅속에 보관한 김치는 어떠한 김치보다 더 맛있습니다. 왜? 발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금붕어를 가지고 접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금붕어 세 마리를 접지 안 된 수조에 넣고 또 다른 세 마리는 접지된 수조에 넣었습니다. 자, 접지 안 된 수조의 금붕어들은 배설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이 흐르면서 쇠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반면 접지된 수조의 금붕어들은 새까만 숙변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쌩쌩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땅과 접지가 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는 이렇게 형격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맨발로 걷고 땅과 접지하면은 이렇게 접지된 금붕어와 같은 싱싱한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금붕어의 실험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식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두 그루의 똑같은 크기의 고무나무를 사왔습니다. 접지 안 된 고무나무는 병들고 낙엽이 지고 잎이 썩었습니다. 그리고 왜소하게 성장이 정체됐습니다. 자, 그러나 오른쪽에서 보는 모습처럼 접지된 고무나무는 왕성한 성장력을 보였습니다. 보기에는 완전히 두 배로 성장했습니다. 맨발로 걷지 않는 삶의 모습과 땅과 맨발로 걷는 접지된 삶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고무나무처럼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고무나무의 실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발을 신고 땅과 접지가 차단된 사람과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사람들과는 이러한 실험의 결과처럼 확연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맨발로 걸어야 되느냐, 어떻게 맨발로 걸어야 되느냐, 그런 질문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몇 끼 식사를 하십니까? 하루에 세 끼 식사하잖아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아침, 점심, 저녁을 식사를 하여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3회 맨발과 접지를 하는 것이 좋다. 하루 세 끼 식사하듯이 그렇게 땅을 밟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체적의 생리적인 작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되느냐? 최소 30분에서 1시간, 하루에 총 1시간 반이나 3시간을 맨발하시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맨발로 걷는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걸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걷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7가지의 걸음이 있습니다. 맨발로 걷는 마음의 자세, 지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7가지 걸음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걸음은 두꺼비 걸음입니다. 자, 모든 고뇌와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고 마치 두꺼비가 땅에 딱 붙어서 가듯이 발바닥으로 완전히 땅을 인식하고 무겁게 땅과 완전히 일체가 된 걸음을, 그러한 걸음을 걸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걸음은 황새 걸음입니다. 발뒤축부터 발끝까지 둥글게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팔도 휘휘 젓게 됩니다. 자, 경쾌하게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황새 걸음을 걷게 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걸음은 까치발 걸음입니다. 제가 아까 지압 효과를 말씀드리면서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발가락 끝은 머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머리, 눈, 코, 귀, 입에 해당되는 기관들이 발가락 끝쪽에 있다. 자, 여러분들 발뒤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발끝으로 걷게 됩니다. 자, 발끝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머리 끝쪽에 해당.
머리와 눈과 코와 귀와 입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까치발 걸음을 걸으시면은 머리에 해당되는 발끝의 지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쓰셔가지고 발가락을 만세를 불러보세요. 발가락을 만세를 부르시면은 발허리에 몸의 무게가 집중됩니다. 그 이야기는 발허리의 지압 효과가 집중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그대로 쓰셔가지고 발가락 끝을 오므려 보세요. 그러면 마치 주걱을 엎은 듯이 걷는 걸음이 됩니다. 그러면은 발가락 끝 쪽에 지압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이 역시 머리 끝 쪽에 지압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리고 앞쪽에서 뒤로 쳐주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이 주걱을 엎은 듯이 걷는 걸음을 걸으시게 되면은 평소에는 혈액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 걸음을 걸으시면은 앞에서부터 뒤로 혈액이 흐르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한쪽으로만 흐르던 혈액은 혈관에 어딘가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주걱을 엎은 걸음을 걸으시면은 혈액을 거꾸로 쳐주면서 혈관 속에 쌓여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쓸어낸다, 이런 느낌으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여섯 번째, 스탬프를 짓듯 걷는 걸음입니다. 자, 완전히 발바닥으로 땅을 밟으시고 그리고 동시에 발가락을 부채살처럼 펴십시오. 그리고 끌어당기면서 추동력을 얻어나가는 그런 걸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뒤로 걷는 걸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숲길을 걸으시면서 한번 뒤로 한번 걸어보십시오. 시선은 45도 전방으로 하시고 걸으시면은 양쪽에 있는 나무들이 파노라마처럼 따라옵니다. 아름다운 걸음입니다. 자, 그런데 부부가 또는 친구가 같이 걸을 때 두 분 다 뒤로 걷게 되면 혹시 뒤에 위험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분은 앞을 보고 걷고 한 분은 뒤를 보고 걷고 대신 두 분이 손을 잡고 걸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두 분 간의 정리도 깊어지고 그리고 양쪽에 뒤로 걷는 분은 파노라마처럼 따라오는 나무들을,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걸음입니다. 많은 질문들을 또 하시는데요. 그게 어떤 질문이냐. 겨울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두꺼운 양말, 못 쓰는 양말들을 밑바닥에 구멍을 두 개를 잘라가지고 땅과 접지를 이룹니다. 그럼 발등은 어느 정도 따뜻하죠? 거기다가 더 많이 추우면은 발등에다가 팩도 붙입니다. 그리고 눈이 올 경우에는 슬리퍼를 신고 가셔가지고, 그래서 300m는 맨발로, 300m는 슬리퍼로 신고 이렇게 걸으시면, 교대로 걸으시면 오랜 시간을 맨발로 걸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 동안에도 맨발로 걸으시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맨발로 걸으시면서 건강한 삶을 이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